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조금 일찍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들이 조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또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고, 우리의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실적을 타고 플랫폼의 재평가라는 내용. 그두 번째는 5월 시장의 핵심 키워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두 가지 한번 같이 먼저 보면요. 일단 현재 코스피가 0.5%, 그 코스닥 0.9%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환율은 1,109원 정도, 워낙 강세 기조가 쭉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과 대한,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꾸준하게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나름대로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도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상황이라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느껴지는 그런 자리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연기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한번더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매도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되었던 것이 2008년도, 2009년 재개되었고, 2011년도,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큰 하락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날 조금 빠지면서 조정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우리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날 곧장 이제 급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과 비슷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데, 대신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랫동안 박스권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우리도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현재는 미국 증시가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또 속상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미국은 실적을 타고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본다면, 현재 이제 시장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재평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존에 대한 실적도 긍정이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글, 페이스북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작년 1분기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도 30% 40%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좀더 확대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요. 지금 알파벳 구글에 대한 주가인데, 구글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써내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전을 하죠. 그 8월 31일 날 고가를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액면분할을 했지만 바닥권역에서 그래도 반등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가다가 잠깐 좀 빠지는 주춤하는 경향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구글까지 공통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은 우리 업로드를 한 거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관계적인 부분,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글이라는 것도 이 아이디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유튜브도 보게 되고요. 또는 안드로이드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던 것도 결국에는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사업 모델 자체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뱅킹이면 뱅킹, 증권이면 증권, 교통이면 교통, 뭔가를 계속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반이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영상들을 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만큼 TV 매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은 쉽게 끝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반등세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을 좀 더 하는 것보다 현재는 다우 증시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영향을 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지속성장한 성장주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순환매, 5월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인가 라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 이제 백화점 관련주가 또 움직였어요. 자, 우리가 백화점 관련주는 보복 소비 관련해서 백화점이 뜰 수밖에 없다. 그죠? 현대백화점이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를 꾸준하게 다시 한번 더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신세계도 바닥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돌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은 인식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외하자고 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좀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우리가 건설주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자, 오늘 5%가 빠져버리거든요. 또는 뭐 대우건설, 이것도 4% 빠져버리고, GS건설, 이것도 4% 오늘 빠졌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경기 회복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조선주는 또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주, 그죠? 거기 철강, 그리고 이제 뭐 건설, 화학, 금융, 기계, 금속, 소비,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한 종목군, 한 섹터군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섹터군이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텀 터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면 지수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우리 개인들이 느낄 때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에 이끌어왔던 것들이 기술주 또는 성장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공매도가 만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전처럼 다시 한번 더 그런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보를 계속적으로 던질 수 있거든요. 전고점 부분까지 반등을 강하게 보이겠지만 그 이상을 또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이제 또 빠지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조금 분위기도 좀 처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주식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키워드가 바로 현금 20%는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뭐랄까 이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굳이 현금을 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괜히 부정타는 얘기 한다라는 그 생각하고 또 악플을 또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리적인 압박도 저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그 현금 20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5월 달에는 그 20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살아날 수 있는 신규 매수를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고요. 그래서 그 현금 20이라는 부분 그것이 바로 저는 5월 달에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까지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한 번은 크게 하락을 했었고 한 번은 일부 하락에 그치고 박수권 움직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5월달 시작되자마자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안정화가 금방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공매도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질질 끄는 시장이 나타날 때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순간에 안 나타날 때는 계속적으로 위험 부담감을 안고 불확실성을 안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마주 또는 이제 철강 그리고 사료주들이 또 일부 반등이 나오는데 다음 주 바로 5월달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너무 불안함을 안지는 마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던 그 현금 20, 그 현금 20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5월달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현금들로 추가 매수라든지 또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뭐 오늘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또 보이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뭐 오늘 종목 추천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4월 달을 돌이켜보면 마지막 주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4월 달 정말 100점 맞을 줄 알고 열심히 했었는데 마지막에 몇 종목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5월달 이 부족했던 4월달 조금 아쉬웠던 것은 5월달에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기를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현금 20 꼭 기억을 하시면서 5월달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5월달에 더욱더 기분 좋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